먼저 나의 촬영이 시작됐다. 개인 작업이라 그런지 조금은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는데. 네, 요즘은 저희 나이 또래 애들도 다들 열심인 것 같아요. 요즘 만나보고 그러면 가끔 제가 좀 한심할 때도 있고 그런데, 네,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도움되는 거니까 어차피 다 각자 자기 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내가 먼저 찍는 동안 메이트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. 촬영 이렇게 세게 가는데? 저 어때요? 지금 보니까. 워낙 이분이 좀 창의적이세요. 좀 뭔가 이렇게 어린 감성이 그냥 아까는 완전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는데. 가장 마음에 든건 일단 메이크업이었어요. 까만 피부에 더 어둡게 그 보정을 하면서 남자다운 제의가, 제가 남자다운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 남자다운 이미지가 더 돋보였고. 숙이 난다. 그것만 그렇지. 고개 일단 숙이는 거 중요해. 포즈할 때요. 나중에 포즈할 때 이렇게 너무 확고하게 움직이면 따라가시기 힘드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천천히. 자. 볼게.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메이트 인수 씨의 촬영이 시작됐다. 모델을 꿈꾸는 메이트에게도 이 촬영이 좋은 선물이 되어야 할 텐데. 네,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일단 너무 야하게 가면 안될것 같아요. 지금 옷이. 예? 얼떨떨하지 마. 잘 나오는 것 같아요? 네. 인철이 형이 워낙 잘해주셔서. 저는 뭐 한계 없을 만큼. 그럼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, 지금? 네, 처음 하는 거 치고 굉장히 잘하는데요. 네, 너무 멋있어요. 그냥 평소에 안 뜻이 하는데 뭔가 표정이나 손이나 이런 걸 많이 쓰고 너무 또 유해가 탈의가 된 상태니까 너무 이렇게 꽈버리면 너무 무슨 야한 사진 같이 나오니까.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는 나의 메이트. 저랑도 그렇지만 프로필 한 번밖에 못 찍어봤대요. 그래서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막 되게 뭐 카메라 앞에서 뻔뻔스럽게 잘 했어요. 공중에서 좀 편한 포즈였으면 좋겠다. 응? 다음 컨셉인 점프컷도 어렵지 않게 소화해내고. 튀기는 것 같다 점프샷을 찍었었는데 되게 처음 해본 거여가지고 좀 많이 부족한 사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껏 굉장히 멋진 사진이 나와서 그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내가 잠시 옷을 갈아입는 사이. 오, 너무 더워? 너무 더워? 역시 김 PD는 집요하다.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행된 이날 촬영. 뭐 아는 사람들끼리,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좀 더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. 오늘 작업은 이렇게 약간 노멀하게 가는데 다음 작업은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도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좀 특별하게 이렇게 개성을 좀 크게 부각해서 갔습니다. 처음 사진 작업을 해서 많이 떨렸을 텐데 기대보다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낸 나의 메이트.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다.